셀레니움의 항산화 작용은 해독 작용과 면역 작용을 증진시키게 돼요.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닥터 K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바로 셀레늄이라는 것에 관한 내용이에요.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이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왜 꼭 필요한지, 그리고 셀레늄의 결핍증과 과잉증, 그리고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이것까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셀레늄은 체내의 여러 가지 작용에 필수적인 미량의 무기질이고 항산화 물질입니다. 강력한 항산화력으로 세포막 손상을 일으키는 과산화수소와 같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신체 조직의 노화와 변성을 막아주거나 그 속도를 지연시켜줘요. 그래서 이 셀레늄은 신체 내에서 생성된 과산화수소를 분해해서 과산화수소에 의한 손상을 방지시켜주는 효소인 글루타시온 퍼옥시다제라는 성분으로서 우리 몸 안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셀레늄은 효모 형태의 유기셀레늄과 아셀렌산 나트륨이라는 무기 형태로 분류되게 돼요. 이 두 가지 형태 중에서 흡수율 자체는 유기셀레늄이 더 높고 생체 이용률이나 항산화 작용 자체는 무기셀레늄이 조금 더 좋습니다. 이 셀레늄이 식품 내의 유기셀레늄으로 공급되게 되면 거의 완전히 흡수되지만 아셀렌산 나트륨이라는 이 무기 형태로 섭취 시에는 여러 가지 인자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일반 사람들이 건강을 목적으로 섭취할 때는 흡수율이 좋은 일반 유기셀레늄으로 섭취하는 것이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닌 영양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무기셀레늄의 형태로 섭취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셀레늄의 항산화 작용은 해독 작용과 면역 작용을 증진시키게 돼요. 그래서 자외선, 엑스선, 방사선 같은 것들의 작용을 경감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간질환, 암, 심장병, 신장병, 관절병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암 예방 효과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대규모의 스터디가 이루어지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라서 이 또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존재하긴 해요. 그렇지만 식습관에서 셀레늄의 섭취량에 따라서 셀레늄의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여러 가지 암들의 그런 발생률 같은 게 반비례 관계 떨어지더라 라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조금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셀레늄이 체내에 공급됐을 때 셀레늄의 많은 양이 고환하고 전립선 쪽에 좀 집중이 되기 때문에 남성의 건강한 생식 기능을 유지시켜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수정이 될 확률도 높아지게 해요. 그래서 이제 임신을 준비하는 남성분들한테는 이 셀레늄이라는 영양소가 좀 권장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환이나 전립선에 좀 좋은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생식 기능이 유지가 잘 되다 보니 남성들한테는 이제 정력제라는 이름으로 팔리거나 쓰이거나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또한 심혈관 질환을 조금 감소시켜 주더라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뿐 아니고 부작용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조금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분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셀레늄을 섭취하면 심혈관 건강이 좋아진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셀레늄 수치가 조금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리고 당뇨병 환자의 몸속에는 여러 가지 염증 물질들과 산화 스트레스가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셀레늄을 충분히 섭취시켜주면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가 조금 감소되고 염증 물질이 조금 호전된다는 결과들이 있어요. 이 밖에도 셀레늄은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을 막아주고 수은 중독을 예방하고 코엔자임 Q10의 합성을 도와주기도 해요. 이뿐만 아니고 리포푸신을 억제해서 기미에 도움을 주어서 피부 건강을 좀 개선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의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논문들에 의하면 이 셀레늄은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성인과 소아에서 꾸준하게 복용이나 섭취시켜주었을 때 굉장히 아토피 피부염이 호전되더라 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스터디가 역시나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인데 특히 소아 아토피 피부염에서 이 셀레늄은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논문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으로 너무 고생하고 있는 환자라면 이 셀레늄의 지속적인 복용을 한번 시도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꼭 상의를 하셔야 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러한 셀레늄이 우리 몸속에 부족하거나 과잉이 될 때는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까요?
셀레늄이 결핍되게 되면 우리 몸이 활성산소의 피해를 받기 때문에 신체 내장 기능들이 저하되게 되고 염증 물질들이 증가하게 되고 근육통, 근육소모, 심근증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심근증은 심장 근육의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심장 질환인데 어린이와 가임기 여성에 있어서 발생하는 심근증의 대표적 예로 캐산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셀레늄과 연관성이 높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캐산병 환자들에 있어서 혈액과 머리카락의 셀레늄 수치를 검사했을 때 셀레늄 수치가 굉장히 떨어져 있더라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어요. 이 셀레늄은 필수 미량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핍이 되었을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반대로 너무 고용량의 섭취를 하게 돼도 과잉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셀레늄 독성의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머리카락과 손톱이 부서지고 탈모, 복통, 설사, 구토 이러한 위장장애나 피부발진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잉증을 유발할 수 있는 셀레늄의 양은 여러 가지 보고들이 있지만 하루에 900 이상의 양을 복용했을 때는 거의 모두 독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미국 의학협회의 식품영양위원회는 셀레늄의 하루 권장량을 꼭 400 이하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400 이상은 드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처럼 부족해도 문제가 되고 많아도 문제가 되는 셀레늄 과연 얼마나 어떻게 섭취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서 성인 남녀의 셀레늄 1일 권장 섭취량은 50 그리고 상한 섭취량은 400입니다. 셀레늄이 많이 함량되어 있는 식품에는 동물의 간, 육류, 생선, 곡류, 달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과일이나 채소에는 셀레늄이 뭐 거의 안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미지를 보시면 셀레늄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과 함유량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해바라기 씨, 소의 간, 그리고 대구, 달걀, 소갈비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여기 이제 브라질너트, 셀레늄 때문에 사실 좀 유명해졌죠? 브라질너트는 셀레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식품으로 유명해요. 그리고 이 브라질너트도 하루에 몇 개 이상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게 바로 셀레늄의 독성 때문이에요. 브라질너트는 이제 크기가 크죠? 5g짜리 하나를 기준으로 95 정도의 셀레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브라질너트의 적정 섭취량은 하루에 3개에서 4개를 넘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많이 큰 것은 한 개나 두 개 정도만 드셔도 충분해요. 자, 이렇게 셀레늄은 어느 정도 식품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골고루 식사를 자주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부족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고기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드시는 분들한테는 부족할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고기를 정기적으로 드시지 않는다거나 식품으로 꾸준히 섭취를 못하는 경우들에 있어서는 종합 비타민에도 셀레늄이 조금 어느 정도 함유가 되어 있고 그리고 주사제제로 셀레늄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사제제는 병원에서 맞게 되는데요. 이 주사제제로 맞을 때는 사실 아토피 피부염 같은 다른 질환이 있을 때 이 셀레늄 주사를 정기적으로 맞아서 아토피 피부염을 호전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셀레늄을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에 킬로그램당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필요한 용량만큼을 규칙적으로 주사로 맞게 돼요. 이러한 경우나 아니면은 피로회복이나 영양 목적으로 어쩌다 가끔 주사로 맞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주사제로 투약을 하게 되는데 내가 어떤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영양제 차원으로 이렇게 주사를 맞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기나 아니면 브라질너트 이런 식품 같은 거를 꾸준히 잘 섭취해 주시면 우리 몸에 굉장히 미량의 원소이기 때문에 부족할 일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셀레늄은 우리 몸에 있는 피로회복과 면역회복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표를 꼭 기억하시고요. 그 표에 들어있는 음식들을 꾸준히 잘 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지금까지 셀레늄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부작용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지난번에 다뤘던 비타민C나 비타민D와는 다르게 우리 몸속에 아주 미량이 필요하고 그리고 많아지면 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참고하시고 나에게 맞는 용량을 그리고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그리고 필요하면 의사선생님과 상의하에 꼭 건강하게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